귀신 나오는 호텔도 있었어요. 진짜로 귀신 나오는 호텔 이야기 궁금하면은 추천 눌러요. 추천 누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서울아지입니다. 자, 오늘은 북창동에 왔어요. 북창동. 북창동은 조선시대 후기 북쪽에 있는 경기 창고 지역이다 해서 북창동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여러 가지 지역명의 유래들이 다 있는데, 뭐 이 북창동 역시 북쪽에 있는 경기 창고라는 이름 하에 지역명이 북창동이 됐습니다. 그럼 북창동이 있으니까 남창동도 있겠죠, 그죠? 남창동은 뭐냐면은 남대문 시장을 남창동이라고 합니다. 남쪽에 있는 경기 창고. 그래서 북창동과 남창동이 그 남대문 그 대로 그 사이를 두고 양쪽으로 북쪽과 남쪽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북창동은 옛날부터 먹거리로 유명했습니다. 근처에 워낙에 회사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회사원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음식점들도 많고, 그리고 저기 보시면 뭐 이렇게 막 좀 이상한 데 있죠, 저기. 그리고 또 뭐 있냐 보시면 저쪽에 보면은 유흥주점. 이런 데 있죠. 유흥주점. 이거 막 유흥주점. 유난히 이 동네에 많았어요. 그래서 북창동 하면은 이미지가 좀 뭐랄까 퇴폐적이고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마치 자연정화 하듯이 싹 다 빠졌어요. 장사가 안 됐으니까 다 문을 닫았어야 됐고 아주 북창동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맛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워낙 오래된 동네라서 맛집들이 꽤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자, 오늘 그 중에서 이제 직장인분들 회식하고 나서 늦은 시간 24시간 동안 영업하면서 해장을 시켜줬던 그런 장소를 가려고 합니다. 거기가 바로 오늘 갈 곳 청진동 해장국입니다. 자, 여기 매우 오래돼 보이죠. 메뉴들도 다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해장국 메뉴들입니다. 오늘은 여기를 들어가서 그 해장국 하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선지 해장국 하나랑요. 하나요. 저기 처음처럼 하나 주세요. 예. 어디 앉을까 시원한데가 구석으로 가자. 자, 오늘 보여드릴 음식 양선지 해장국입니다. 다시 리핏, 양선지 해장국. 그렇죠. 자, 어휴,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어요. 한 그릇 시원하게 나왔지요. 이 청진동 해장국집은 북창동에서 35년간 장사를 하신 그러한 맛있는 식당입니다. 이 청진동 해장국 같은 경우 워낙에 30년 넘었으니까 주변에 단골 손님분들이 뭐 이 근처에 무슨 의사 선생님, 뭐 근처에 무슨 직장에 무슨 좀 높은 고위직 뭐 이런 그런 분들도 꽤 많이 오시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를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가끔 가보면은 아이고 우리 박사님 오셨어요 하고 또 아이고 우리 편집장님 오셨네 하시면서 막 그래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지가 탱글탱글 신선합니다.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우 좋음이 10이고 좀 그렇다 하는 게 1이라면 양선지인데 선지 좀 많이 달라고요. 양 하나 있는데 선지 좀 많이. 네? 알아들었어? 어느 아저씨 손님이 양선지 해장국 시키시면서 선지가 맛있으니 선지를 더 달라.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이제 사장님께서 알아들었어 하시는데 이제 사장님이 그 친절과 불친절 그 사이에 있어요. 왜냐면 단골 고객들이 다 나름 난다긴다 하는 분들이 한 30년 넘게 그렇게 단골로 오시니까 오래된 집만 찾아다니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이제 단골 분들한테 친절하신데 일반 고객분들한테는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뭐 거기서 뭐 우리가 친절을 먹으러 선지해장국집을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긴 합니다만 친절함이. 근데 맛있어요. 뭐 저한테는 친절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요구하고 그러면 약간 불친절하신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여기 북창동은 꽤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워낙에 역사가 오래된 동네니까 근처에 있는 대기업들 사무실들이 다 기본적으로 반백년이에요. 반백년. 그런데 문제는 이 북창동은 의외로 굉장히 오래된 가게들은 손꼽을 정도고 보통 한 20년, 30년 그 사이 때부터 시작한 그런 맛집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기가 그 식당이 바뀌는 로테이션이 약간 좀 빨라요.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치고 빠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여기서 진짜 돈 잔뜩 벌고서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가게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원래 기본적인 스타일이죠. 그런데 그런 유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들락날락 할 때도 있고 막 이러니까 북창동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가게의 그 새로 생긴 가게 그리고 좀 빠지는 가게 이런 로테이션이 좀 활발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곳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고 보통 한 20년 30년? 그래도 20년 30년이면 뭐 어떤 지역에서는 어느 재래시장 가가지고 아 우리 20년 좀 넘은 식당입니다 막 이러면서 홍보도 하시고 하시는데 서울은 특히 강북은 20년이면 뭐 그냥 이건 팩트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에 기반한 그러한 얘기니까요. 뭐 그리고 이 북창동이라는 곳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유 시원하게 소주 한 잔 또 마시죠. 소주는 컵으로 왜냐면 소주 잔이 약간 더러웠어요. 그것도 그렇고 가끔 저렇게 일부러 컵으로 먹습니다. 왜냐면 뭔가 좀 터프해 보인달까요? 막 마시는 저 스스로가 만족스럽고 소리가 청량하지 않아요? 소주는 희한하게 소리가 청량한 것 같아요. 그죠? 아니라고요? 아무튼 양선지로 하나 주시겠어요? 저 양선지가 은근히 인기가 많아요. 40년 가까이? 몇 년 정도 되신 거예요? 35년. 35년? 웬일이야. 오래되시면 오래되셨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 먹으러 올게요.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도 정말 잘 먹었어요. 아, 35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 다시 여쭤보니까. 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칼칼하니 시원하고. 딱 해장 잘 되게 생겼고. 자, 여기가 바로 북창동. 아직 우리 북창동에 100 중에 1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99%가 남았어요. 북창동에 갈 만한 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는 그렇게 갈 만한 집들이 많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쪽에 다 건물들이 지어졌잖아요. 한 6년 전? 5년 전? 막 한 7년 전 정도쯤 됐겠구나. 귀신 나오는 호텔도 있었어요. 진짜로 귀신 나오는 호텔 이야기 궁금하면은 추천 눌러요. 추천 누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 되게 독특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오래된 곳이다 보니까 이제 독특한 곳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청진동 해장국.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는데 막 들어가서 막 정말 막 요리왕 비룡처럼 욕 날라다니고 막 그런 맛집은 아닙니다. 그래도 북창동에서 먹을 만한 그런 해장국집이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창동에서 아직 남아있는 99곳 다 보여드릴게요. 뿅!